자, 이번엔 이런 얘기해 보죠. 지난번에 이어서 그 숙청의 역사. 예. 그 오늘은 이제 김영남과 최룡에 대해서. 예. 뭐 네. 저 김영남은 저희 보스였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외교부장을 예. 했고 제가 그분하고 참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녔는데 북한에서 2인자로서 마지막으로 편안하게 집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영남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대표단으로 가요. 당미 정부 대표단으로. 네. 그래서 제가 아직 이제 뭐 서울 올림픽에 그 나라들을 방문한 나라들 네. 참여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지시를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근데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났는데 아 그게 뭐 이번에 우리 꼭 가야 될 것 같다. 서울에. 네. 그럼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자, 그러면 호텔에 와서 이제 나는 이제 밥이고 뭐고 안 먹는다. 나 찾지 말라. 근데 그 호텔에서 대통령 특각에서 예, 이 사람이 결국 92세에 은퇴를 했는데 예. 작년도 12월에. 예. 근데 저녁밥 호텔에 밥을 다 차려놨잖아요. 예. 주재국 외무상이. 예. 한번 가서 두들기 제가 제일 그때 나이가 어렸으니까 네. 제가 가서 국장이 제가 가서 데리고 와 모시고 식사하러 가실 시간인데요. 너무 수령님이 교실을 집행 못했는데 밥이 목에 넘어가? 넘어간. 그저 이성권이. 이성권이 전부 냉면이 먹구녕에 넘어가간. 수령님이 교실을 집행 못했는데 밥이 먹구녕에 넘어가냐? 욕 먹고 와요. 그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한테 우리 부장 동지 식사 안 하시겠다는데요. 그럼 다 일어나요. 밥을 못 먹어요. 네. 다음 날 아침에 또 가서 야 배고픈데 어찌 못 먹었는데 오늘 가서 이야기해봐. 그럼 또 가요. 네. 7시 반에 두들겨 식사. 이 사람이 내가 어저께 한 말이 뭐였는데 목구멍이 넘어가냐고. 그럼 또 밥을 못 먹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수령님이 교실을 집행 못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92세까지 그 자리를 유지했지. 롱런을 했고 그렇지. 이 사람이 어떤 거냐면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에 가서 예. 디디에 라치라카라는 김일성 친구를 예. 만났어요. 예. 라치라카가 아 우리 서울 올림픽 안 가겠다. 그 수령님한테 보호해달라.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나라 주석궁 좀 지어달라. 뭐 문제 없습니다. 보고를 해요. 그럼 예. 김일성 김정일이 오라 거기 저 대통령궁 지어줄게. 얼마 잘했어. 돈문에 잘했어. 그러면 축하 지시가 전달이 돼요. 네. 그럼 쭉 대표단 세워놓고 축하문을 읽어요. 오늘은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동네 마음껏 먹어. 네. 술 한잔 해도 좋아. 오늘 수령님이 허락하신 날이야. 네. 그러면 2, 3일 동안 쫄쫄 굶다가 네. 한 끼 잘 먹는 거죠. 네. 왜냐하면 다음번에 다른 나라 가서 또 굶을 수 있으니까. 또 굶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가 하면 김정일 위원장 있을 때 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예, 예. 5만 달러를 나한테 파리에 도착했는데 5만 달러를 주는 거예요. 아, 김정남 외교부장이. 북한에서는 큰 돈인데 5만 달러. 이거 무슨 돈입니까? 뭘 사오라는 거가 적혀져 있어요. 아. 적혀져 있는데 여자 화장품 두 세트. 아이고. 최고급으로. 네. 여자 화장품 두 세트. 네. 그다음에 뭐 와인 각종 술 해서 쭉 하고 마지막에 줄 하나 굽고 안마기 있죠? 손에다 돌아가는 거. 안마기 하나. 고동무 요건 내가 쓸 거고 요거는 윗분들한테 내가 바칠 거야. 아, 아까 화장품 요런 건 와인 요런 거 바칠 거고 안마기는 자기가 쓸 거고. 근데 영수증을 똑바로 해와요. 그래서 허정이라고 쿠웨이트 대사까지 하던 그 사람은 영어 통역이고 저는 북부로 통역으로 따라다니는데 가서 그 뭐 랑콤이니 뭐니 뭐 아주 유명한 상품 그걸 화장품 두 세트씩 딱딱딱딱 싸서 선물 포장을 딱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와인 프랑스에서 나오는 와인 각종 와인 12박스 막 해가지고 쭉 샀어요. 그래서 김영남한테 이거 80달러예요. 그래서 갖다 바쳤죠. 바쳤더니 요 물건들 어디 있어? 여기 대사관에다 다 이렇게 포장해 놨습니다. 돈 마지막까지 해서 돈 다 계산해 놨어요. 이거 어디 드릴 겁니까? 이제 하나는 김경희 비서. 김경희, 화장품. 하나는 고영희. 고영희, 예. 김정은의 엄마. 예. 한테 줄 거예요, 그게. 그리고
자기 그러니까 이 5만 달러가 무슨 돈입니까? 그러니까 장군님이 나한테 쓰라고 준 돈이야. 친히 하사한 하사금인데 이 사람은 하사금 중에서 딱 80달러만 썼어요. 아, 안마기. 그리고 안마기, 손 안마기. 나머지는 다 상납 선물로. 손가락 배터리 두 개 들어가는 거, 요렇게 하는 거, 요 80달러짜리 쓰고 그때 산 물건값이 한 3만 불이 넘어요. 그걸 그대로 나머지 돈은 그대로 김정일 장군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가 쓰라 그랬으면 또 김정일이 아, 그거 쓰라 그랬는데 그냥 써. 이랬으면 좋겠는데 또 그냥 또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일이도 약을 가지고 선물 사오라는 거네. 선물 그게. 사오라는 거야. 자, 자기 거는 80달러짜리 하나 사온 사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외교부장을 쭉 그러니까 뭐 당 국제비서 할 때부터 하면 뭐 몇십 년 동안을 해왔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장수 비결이 네. 첫 번째 충실성.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이거. 네. 두 번째 운전기사 자기 운전기사 있잖아요. 네. 자기 서기. 자기 비서, 네. 자기가 임명 안 합니다. 아... 당위원에다 전화를 걸어서 내려보내달라. 운전기사가 지금 몸이 안 좋다는데 운전기사 하나 내려보내달라. 아니 아... 당신이 알아서 쓰라고. 아, 그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자기 세력을 철저히 안 만드는구나. 오해를 안 받는 거야. 오해받을 행동은 일체 안 하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심지어 운전기사도 그렇고 자기 비서도 그렇고 커피 따라주는 비서도 자기가 임명 안 합니다. 에. 자기가 이 사람 내가 쓸래? 일부부장, 강석주 일부부장이라고 유명하잖아요. 에. 그 사람은 자기가 쓰는 사람들 자기가 골라서 썼거든요. 에. 근데 김정남이는 안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한테도 특이한 점은 들어갔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건데 이제 자기 밑에가 제1부부장 아니에요. 1부부장이 김충일 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가 김정일이가 서기실로 데려갔어요. 네. 오늘 출근해보니까 일부부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장군한테 전화를 겁니다. 네. 장군님, 일부부장 없어졌습니다. 내가 쓰려고 데려왔어. 네. 일부부장 하나 내려놔 보내주십시오. 야, 내가 간부들을 주머니에 넣고 사나? 당신이 알아서 구해봐. 네. 그렇게 허락을 받아야 구해요. 아... 구했는데 거기 구하는데 강석주가 걸린 거예요. 네. 전화를 다시 겁니다. 저 장군님 한 명을 강석주라고 지금 부상 중에서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인데? 근데 솔직한 말로는 어떤 놈인데? 하고 물어봤대요. 그렇겠죠. 어떤 놈인데? 했더니 강석승이라고 당 역사연구소 소장을 한 사람이 있어요. 김정일의 네. 가장 가까운 측근이고 구호나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네, 못 들어봤습니다. 김일성이가 소위 항일빨치산이라는 걸 이른바 할 때 예. 백두밀령에다가 나무를 껍질을 벗기고 예. 거기다 반일투쟁을 강화하자 뭐 백두광명성 떤데 뭐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가 하면 강석승 조선노동당 역사연구소장이 만든 거예요. 예. 생각해보죠. 1930년대에 만든 쓴 글이 예. 1980년대 말에 그게 발견이 됐는데 그러면 30년, 80년, 50년이 넘었는데 그 글자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생각해 뭐, 네. 보세요. 글자가 그대로 있겠으며 뭐로 썼든 뭐로 썼으면 다 지워졌거나 네. 아니면 그 나무가 쓰러져서 이미 없어졌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백두산 근처에서 발견되다가 네. 북한 사람들이 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어디까지 왔는가? 부산까지 왔어요. 서울과 부산에서도 구호나무가 발견된다. 항일발산 공작원들이 서울까지 와가지고 썼다는 거야. 야, 그 구라가 너무 세다. 구라가 너무 센 거예요. 야. 이거를 강석승이가 했어요. 아. 그러니까 강석승이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강석승 당 역사연구소 소장의 아들이다. 친동생입니다. 친동생. 그럼 내 강석승이 내 믿으니까 써. 그렇게 허락받고 쓰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은 자기 독단으로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갑근을 안 맨다. 철저히 그러니까 오해받을 일은 안 하는 거죠. 절대로 안 하고 자기 밑에 저 지금 평양에 들어가서 있다는 김평일 대사, 예. 김일성의 아들, 예. 그 다음에 사위 김광석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 예. 그 김일성의 딸 김경진 다 이게 외교부 사람이거든요. 예. 그리고 저 90년대에 죽은 김영일이라고
김일성이 낳은 막내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간암으로 죽었는데 이 네 명이 이건 북한 독일 주재 이익 대표고 참사관을 했거든요. 김정일이 네 명이 외교부에 있어. 예. 김정일이가 이 사람을 믿고 내려보낸 거야 대사로. 이 사람은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이 네 명을 한 사람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대사인데도 불구하고 불가리아 가고 체코 가고 오스트리아 가도 대사는 철저히 안 만납니다. 대사관에 가면 만날 것 같으니까 호텔 같은 데 딱 있어가지고 공사와 공사가 너가 와서 만나겠다고 대사들 김광섭 대사나 김평일 대사가 만나겠다 그러면 나 바쁘다 그래 오지 못하게 아 얼굴조차 마주치잖아. 그러니까 정말 처세의 달인이네. 참외바 돼서 신발끈 네. 매지 말고 그러니까요. 가끔 고쳐 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이런 거를 철저히 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이 간부를 한 게 62년입니다. 네. 시작이 외무성 부상이 72년, 82년, 92년, 2000년, 2012년, 2012년 거의 60년 동안을 북한 간부를 했는데 60년 동안 간부를 거의 야. 총명화를 한 번도 가지 않은 북한에서 박물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네요. 유일무이한 사람이네. 유일무이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 한 가지만 더 신뢰를 드는 어떤 네. 사람인가 하면 아들이 네.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는데 종합대학을 다닐 때 돈을 걸고 카드놀이를 합니다. 아들이 아, 예, 예. 달러를 걸고 몇백 달러가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 서민들은 지금 굶어 죽는데 그렇지. 이게 보호가 될 것 같은 건데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김정남한테 전화를 겁니다. 예. 아들님이 지금 여기 카드 사건에 걸려들었어. 여기 말하면 그게 어떤 정도인가 하면 뭐 필리핀 같은 데서 이 그 연예인들 이거 카드랑 하잖아요. 예. 바카라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간주되는 게 이게 달라놓고 카드 게임하는 거거든요. 예. 아들이 걸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남이가 알았습니다. 아들 들어온 거를 저는 이 강석주 제1부부장한테 들었거든요. 예. 군관들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군관이라는데 장교들이 예. 벨트를 매잖아요. 예. 예. 벨트가 소가죽입니다. 예. 자기 부관이 저 상좌예요. 별 예. 여기로 말하면 대령인데 예. 김정남이 자기 부관 보고 벨트 풀라 그래가지고 벨트를 가지고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아들을 팬 거예요. 아, 예, 예. 가죽 벨트로. 예. 그냥 아들이 쓰러 누웠어요. 예. 근데 그게 종합대학에서 아들이 지금 한참 이 검열 투쟁을 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아들을 왜 안 나오냐. 아버지가 정치국 위원이면서 부총리면서 외교부장인 아버지가 가죽 격대로 너무 때려서 아들이 지금 다리가 다 부러질 정도로 누워있다.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이 김정일 장군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김영란 동부를 믿었다고. 이 형부는 정말 아들도 그렇게 패할 정도 아들도 패서 죽일 정도로 패으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눈에나 김정은 눈에나 네. 이 사람은 권력욕은 요만큼도 없고 예. 심지어 자기 운전기사나 자기 비서도 자기가 쓰지 않고 직접 고르지 않고 예. 일체 권한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누가 부탁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국장을 잘하는데 이 사람을 여기 대사로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한다. 일체 그런 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솜털을 뽑아가지고 그 자리 찾아서 끼워 넣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 야. 그러니까 만수무강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다음번에 저 최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네. 드리겠는데 혁명화 없이 제대로 잘 끝내고 5-60년 동안 간부를 하면서 사고 없이 집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 전무후무. 전무후무. 앞으로도 북한에서 이런 사람 안 나오죠. 제가 이 사람을 10년 동안 모시고 다닌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사람 잘 알죠. 그럼 이제 2인자의 김영남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예. 최룡에는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최룡에는 지금 2인자잖아요. 예, 최룡에는 좀 이야기할 게 좀 많아서 그건 좀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일정도 좀 있고 해서 다음 주에 예고편은 이제 예. 최룡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아유. 네, 고영환 선생님 여기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야 김영남이 야 대단한 사람이네요. 자, 이러니까 그 북한의 그 숙청 칼바람이 부는 그 나라에서 92세까지